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처럼 기술 개발에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젠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셀카봉은 95년도에 처음 개발됐지만 당시엔 올해 가장 쓸모없는 발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68년 컴퓨터 마우스가 발명됐을 땐 이걸 개발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호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 개발엔 혁신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의 제품들은 신기술이면서도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꾼 말 그대로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제품들입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제1회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기술 신제품이 제조업 견인에 앞장선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의 신재혁 과장님, MS웨이의 강흥규 상무님, 윤슬의 환경장비사업부 김홍순 영업본부장님, 깨비농장의 조만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일단 과장님부터. 과장님, 언제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아주 중요한 본부 하나의 조직인데요. 네. 여기는 늘 제가 나오면 과 이름을 꼭 여쭤보세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인증산업진흥과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일반 민간이 하는 경우는 사실은 공익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 정부는 공정하고 또 투명한 입장에서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공인해주고 인증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개발 기술이 우수하다는 걸 입증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그걸 자랑 삼아서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신뢰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과 이름대로 인증을 통해서 산업을 진흥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네 분이 나와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이신 거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네. 아니 근데 1회인가요? 2020년의 첫 번째라는 뜻이겠죠? 예, 2020 네. 매년 저희가 3회 개최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첫 번째 인증서 수여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신기술 뭔가 상을 주는 게 우리가 처음이야가 아니라 네. 올해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처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년 1년에 3차례 이상씩 하고 있는데 예. 네. 올해 너무 축하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건가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올해 첫 신기술, 신제품으로 인증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증을 받으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어차피 신기술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만. 예, 간단하게. 네. 저희 회사는 일단 지금 현재 엄청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군이 네. 여기 많이 있어요. TV에 들어가고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예, 그리고 지금 휴대폰들도 다 갖고 계시고 네. 패드도 갖고 계시고 네네. 저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인데요. 네. 그 이름은 유연 투명 전극이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늘 쓰고 있는 거에 들어가는 네네. 뭔가를 만드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뭔가 중에서도 또 신기술 인정받으셔서 나오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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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예, 김상무님 어떤 그 윤술이라는 게 뭐 순 네. 우리말인데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뭐 잔잔한 호수에 비친 잔물결. 이런 진짜 호수에, 그런 예, 그런 우리말이에요. 몰랐어요. 윤술 너무 기대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써 있네요. 예. 그 저희가 뭐 어떻게 그 저희 대전에 보면 이제 대동연구단지라는 이제 네네네. 특수 그 단지가 있어서 네네. 그거 영향을 받아 저희가 한 15년 동안 네. 저희 이제 국가기관 연구소 네. 그다음에 뭐 그 외 기관들의 네. 이제 연구 진단 장비나 진단 장비 예, 그다음에 연구 개발하는 그런 장비 그다음에 부품들을 저희가 직접 설계 또 가공 제작까지 해서 하는 뭐 종합 그 정밀 가공 업체고요. 거기다 이제 아울러서 오늘 말씀드릴 네. 네, 이런 이제 환경 장비까지 저희가 이제 뛰어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그런 회사 각종 장비 관련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 상을 타신 거는 네, 환경 장비 예, 거기까지 깨비 농장 여기도 네. 너무 그 회사 이름이 예뻐요. 네, 예, 도깨비의 깨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깨비 농장 하면 두 개씩 끊어서 깨비도 특이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농장이라는 네. 일반적으로 농장 한다면 제가 지금
뭐 가서 뭐 땅을 판다든지 네. 뭐 믿지 못할 수고 이렇게 장화 신고 이따가 올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저희 네. 그 깨비 농장은 블루베리 전문 회사입니다. 블루베리 뭐 전문 회사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열매를 유통하는 네. 뭐 이런 회사 생각하는데 네. 제가 열매를 유통하지는 않고요. 블루베리 재배하는데 필요한 이제 뭐 품종, 뭐 묘목, 그다음에 재배 자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토탈로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종합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블루베리 관련 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온 기술은 이제 블루베리하고 다른 복합 관련 네. 예, 같은 이제 뭐 농업 예, 그 작물이긴 하지만 백화 관련된 부분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을 타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고 그 상 얘기를 앞으로 쭉 할 건데 어떤 기술로 받으셨는지 신 과장님. 근데 사실 와 정부에서 이렇게 진짜 타이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신기술, 정말 새로운 기술이고 신제품입니다 하고 인증서를 주는 그렇죠. 네. 인증을 하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또 업계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떤 상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신기술하고 신제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쉽게 설명드리면 신기술이라는 거는 실제로 제품화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향후에 2년이란 기간 동안 좀 더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또 그런 기술이 이제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거나 또는 기존에 같은 용도라든가 비슷한 용도를 쓰는 기술은 있지만 그걸 혁신적으로 개량을 해서 훨씬 뛰어난 어떤 성능을 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실제로 검증을 하고 또 시험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전문위원들이 또 확실히 입증을 한 후에 그것이 확인된 경우에 주는 그런 인증 제도고요. 아, 그러니까 신기술이 딱 인정이 되면 2년 동안에 이제 시간을 드리고 또 보는군요. 2년 후에. 그러니까 보통은 네. 이제 조건 자체가 2년 이내에 상용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신제품 그 반면에 그러한 이제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주는 상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상용화가 돼서 네. 일정 부분 판매 실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부여하는 그런 인증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전부 다 신기술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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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2년 동안의 시간을 이제 버셨으니까 또 열심히 해서 상용화로 이제 예. 뛰어가셔야 네.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뭐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진짜. 근데 약간 요 지금 제도가 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신기술 신제품 인증 제도는? 저희 역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제가 원래 93년도에 그 과학기술부에서 KT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코리안 테크놀로지 좀 더 낮게 해서 앞에 엑설런트라는 말을 붙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국내 최초란 이런 기술보다는 그 당시 했던 부품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국산화를 많이 촉진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므로써 좀 촉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처음 이제 KT라는 제도가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NT라고 해서 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부여했던 제도고 향후에 저희가 2006년도에 이런 유사한 제도가 5개 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법령도 개정하고 그래가지고 통합해서 2006년 통합해서 현재의 이제 신기술 신제품 두 개를 이제 운영하게 된 거죠. 저기 강상무님.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입장에서는 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좋아야지 사실 신청을 하시고 또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되면 뭐가 좋은가요?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인정 이게 사실 이제 제품들이 인증을 한다는 거가 보통은 다 자체적으로 네. 하거나 네. 타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NET 인증을 우리가 받게 되면 국가가 공인하는 거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할 때 네.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실제로 또 제품화할 때의 어떤 도움을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ET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신기술 인증인 인증.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딱 하면 예, 예. 약간 자부심 뿜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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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네. 힘들죠. 이거 통과하기가. 아까 전에 잠깐 약간 뭐, 굉장히 어려웠던 말씀을 아까 조금 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합격률이 뭐 거의 10% 내외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기간도 준비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걸리고 또 일단은 이런 신기술이나 신제품 선정되는데 상당히 심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 한 번에 합격하는 회사도 있고 또 여러 번 도전해서 또 합격하는 회사도 있고 이번에는 다 이 지금 기술로는 네. 다 한 번에 합격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아, 저희는 한 번에. 아,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저희도 한 번에. 아유, 다 네. 굉장히 운 좋은 분들. 근데 근데 과장님 이분들이 다 한 번에 합격했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43개의 신기술 신제품이 네. 이제 인증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보통 3년 통계로 잡아서 봤을 때 3년 동안 1,300개 정도의 그 기술 신청이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예. 그중에서 150개 정도가 됐으니까 약 한 14% 정도가 된 거고요. 예. 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3개를 선정이 됐다는 거는 그 보통 퍼센트로 봤을 때 한 200개 이상이 선정이 된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43개가 됐다는 거니까요. 훨씬 더 이제 굉장히 높고 사실은 지금 한 번에 다 되셨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신기술 쪽에서는 사실은 재수가 어떻게 보면 필수인데 정말 훌륭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만 모셨는데요. 네. 다음에 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분들을 모아서 더 애환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시청을 하거나 청취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 진짜 국가에서 주는 기술 이렇게 받기 어렵다는 기술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뭘로 받으셨는지. 그래서 강상무님부터 지금 이게 책상에 많은 걸 준비하셔서 네네. 기대가 큽니다. 어떤 걸로 이번에 신기술 인증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신기술 인증을 받은 그 기술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연 투명 전극이라는 거고요. 유연 투명 전극이라는 거 보니까 뭔가 유연하다 할 때 유연인 거죠? 예, 전극이 예. 유연한가 보다. 투명하고. 맞습니다.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이름 하나씩 끊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네. 유연이니까 유연하다. 네. 유연하다는 건 이렇게 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투명하다. 네. 투명한 필름이거든요. 그쵸, 그쵸. 투명하고 네. 전극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네. 필름을 말합니다. 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OHP 필름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기는 안 통하잖아요. 거기에 저희는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코팅 기술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지만 거기에 전기가 통하면 뭔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핵심 기술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는 맞습니다. 핵심 기술인 맞습니다.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신기술 인증을 받은 부분은 투명 전극이라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죠? 나와 있다는 건 지금 우리 핸드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저희가? 우리 예, 투명 전극 터치 네, 패널 터치하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단은 투명 전극이 들어가야 돼요. 소재가 그다음에 그래야지 터치를 먹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 전기 신호를 받아서 XY 좌표를 읽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읽는 거예요? 읽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LED 있지 않습니까? 네네. OLED라고 하는 네네. 거기서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기는 주입이 돼야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주입되지만 빛은 나와야 되니까 투명해야 되고 전기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연이 아닌 그냥 투명 전극은 네.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있죠. 거예요. 알지 못한 네. 사이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소재들이 대체적으로 다 외국에서 오고 있어요. 특히 뭐 일본산이 꽤 많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신기술 인증 받은 부분은 그게 바로 소제품 장비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거기 투명 전극에 플러스로 유연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좀 프로토타입들로 나오고 있는 폴더블 핸드폰 이렇게 적히는? 예, 폴더블 네. 핸드폰이라든지 롤러블 뭐 이런 디스플레이 네. 이런 것들에 들어가고 있는 전극 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완전히 접을 수 있고 완전히 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접거나 완전히 네.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무조건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아, 알겠어요. 그 기술을 저희가 어찌 보면 국내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최초로 양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추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기술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구현했던 어떤 그런 기술과는 다른 방식, 다른 소재를 적용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평가 과정에서 좋은 어떤 인상이라든가 좋은 네. 점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그 네. 이제 보여주세요. 예.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페트 필름, OHP 필름 같은 이런 필름에다가 요거는 이제 전기가 안 흘러요. 네. 안 흐르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런 금속, 네. 요 은이거든요. 그러네요. 은과 같은 금속을 네. 네. 장비에 이걸 넣고 네. 얇게 코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은은 이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얘가 나노미터라고 하는 10나노미터라고 하는 아주 얇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이 0.1mm거든요. 네. 그거에 만분의 1, 만분의 1 두께로 코팅이란 걸 하면 투명해요. 이제 이거는 은이 코팅돼 있는 이건 지금 예, 은이 코팅돼 있고 있답니다. 여기 네. 위에 이제 저희가 네. 더 투과도를 높이기 위한 AR 코팅이라고 저반사 코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딱 하면 네. 이제 투과도가 높고 네. 전기 저항이 낮아지고. 뭐 그런 유연성 그러니까 두 번에 지금 코팅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필름에다가. 네네. 저희가 네. 지금 이제 이 은을 아주 얇게 입히는 기술, 그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로 이제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전기 통하는 거 보여주시죠. 예, 전기 통하는 거는 그래서 두 네. 번에 지금 코팅을 한 후. 네네. 이게 이제 저항을 측정하는 다음에 요거가 이제 되면. 네, 투명한데도 이제 저항을 지키게 되는. 오, 아까보다 예. 엄청 많이 올라가고 네, 있어요. 네, 네, 두 배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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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필름을 우리가 뭐에 또 잘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신기술이 예, 양산되면. 예, 예, 일단 제일 빠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롤러블 텔레비전, TV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터치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무조건 투명 전극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근데 거기 지금의 소재들은 딱딱해서 유연하지 않아. 유연 안 해서 유연하게 하면은 그 갈라짐 현상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 구동이 안 되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잘 되는 그런 필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폴더블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쓸 수 있는 데가 많은 게 이제 창문 같은데 네. 이제 얘가 이제 그 금속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적외선이라는 영역을 반사시킬 수가 있어요. 적외선이 우리 그 찜질방 가면 네. 적외선 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열도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 난방열이 밖으로 그러네요.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이 전극을 쓸 수가 있고 또요. 그리고 얘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열이 발생돼요. 또. 예, 전기를 가하면 그래서 발열 필름. 예를 들면 우리가 성에가 끼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자동차에 쓰는. 예, 그래서 실제 자동차 업체랑도 같이 공동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진짜. 사실 이제 이것이 개발된 가장 큰 목표는 원래는 태양 전지. 신재생 에너지, 네. 청정 에너지, 태양 전지에 이 투명 전극이 또 필요해요. 왜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한테 빛이 전달돼야 되는데 일단 전극기가 또 흘러야지 우리 에너지를 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극이라는 게 맨 앞에 있어야 돼요. 빛이 일단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 전기를 빼내는데 이 전기가 또 전기 전도도가 필요하죠. 무궁무진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쓸 데가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부하고 다 너무 연관되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소재 부품 장비와도 연관이 되는 맞습니다. 근간이 되는 네네, 거고 네네 맞습니다. 또 태양광도 또 예, 에너지 있고요. 쪽으로 예, 신재생 쪽도 할 수 있고 예, 네. 박차를 가하셔서 예예 박차 이번에 인증해 주셔가지고 네.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지만 우리 기술이 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제가 오늘 패드를 갖고 왔거든요. 네. 패드를 가져오고 아까 저반사 코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패드를 딱 사고 나면 이제 이게 싼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소중하게 간식 하려고 코팅된 필름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저반사 코팅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만져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죠? 네. 저반사 코팅뿐만 아니라 거기다 네. 코팅하고 이것저것 해야지 뭐 전기 전도도 높이고 네. 플렉시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원래 TV 관심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니까 아주 쏙쏙 이해 들어요. 아유, 네. 이거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은 이제 윤슬. 예, 윤슬은 어떤 기술인가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그 뭐 이 기술명은 그 조리실 그리스틀의 폐유분해 및 살균 기술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뭐 저희 장비도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 뭐 터치 패널도 들어가고 해서 사실 뭐 약간 관심 있게 저도 봤고요. 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보통 이제 조리실이나 급식실 바닥에 보면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이름이 그리스트랩이라는 시설이에요. 이건 이제 급식실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물이 나가는 공간인가 했던 게 아니었냐. 얘가 이제 이 안에서 모든 조리실에서
조리하는 이런 유지류들 이런 것들을 하수관으로 배출이 안 되게 여기 가둬 놓는 역할을 하고요. 아, 그래야겠죠. 네. 물과 섞이면 안 되니까. 예. 요런 이제 기름 폐유 지분을 네. 이제 조리사분들이 배식이 다 끝나면 예. 이게 또 지금은 뭐 처리 장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 직접 이렇게 수기로 다 제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급식실은 정말 뭐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이런 느낌인데 안 보이는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은 사실 3D 업종 그리고 또 이 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기피하는 업무 그다음에 뭐 저희도 한 3년간 해봤지만 뭐 지금은 이제 이 냄새를 이제 익숙해져서 사실은 뭐 잘 모르는데 저희는 사실 뭐 웬만한 분들은 이 근처 가면 일단 뚜껑 여는 순간 벌써 뭐 상당히 아 그게 그냥 예. 보통의 음식물 악취보다 훨씬 심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열도 많이 가해지고 기름이니까 온수, 냉수, 그다음에 여기에 뭐 별의별 뭐 생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닌데 네. 얘가 이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비중 차이 때문에 기름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효과라서 예. 저희가 이제 요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뭐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뭐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뭐 관련 이제 배관 관련된 분들이 저희가 가면 너네 이렇게 장비도 설계도 하고 하는데 뭐 이런 폐유 지분 같은 거 분해하거나 뭐 이런 살균할 수 있는 장비 정도 못 만드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런 애로를 듣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구나. 사실 저희가 장비를 개발한 건 저희도 뭐 처음엔 이 분야를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윤슬이 그냥 그런 조리 예. 쪽에 이런 장비를 만드시던 회사였군요.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구 기관 그런 쪽 장비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런 이제 제안을 받고서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작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훨씬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 피트랩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현장에서는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청소도 힘들고 예. 이걸 빼버리세요. 아. 그러면 기름이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제 이 중에 네.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수관로 중간에 이렇게 굳어버리세요. 네, 하수관로 완전히 꽉 막는군요. 예.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약품이나 어떤 장비를 넣어도 이 폐유 지분 한번 굳으면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사진은 뭐 모 시청 뭐 1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 뭐 급식실이 꼭대기층이 있다 보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배관을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폐유 지분을 분해를 어떻게 해야 이걸 처리를 하겠냐. 일반적인 성적서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가 흔히 집에서 뭐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 먹을 때는 식용유가 됐든 뭐 쓰시잖아요. 그럼요. 보통 분해율이 이제 95% 이상 저희가 폐유 지분은 분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살균은 뭐 일반적인 뭐 대장균류하고 그다음에 해수에서 흔히 우리 회 잘못 먹고 문제 생겼을 때 뭐 살모넬라나 비브리오 이런 것까지 거의 99.5% 다 살균이 되시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이제 BOD, 뭐 COD, 총질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80% 정도 저희가 절감해서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요 기술을 개발하면서 뭐 어떤 업체는 일단 기술 먼저 인증 받는 업체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제 이 신기술 준비하면서 이미 이제 저희가 자체에서 이제 설계까지 다 가능하고 가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기술 준비하면서 제품화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구나. 지금 당장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까지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동시에는 안 돼요? 신기술 신제품 동시에는 안 돼요? 이제 신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판매가 된 제품은 신기술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히 신기술부터 하신 거구나. 진행을 했죠.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저런 그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래서 확 이해가 됐는데 또 조금 놓치신 분들은 들었거나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 트랩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래 저런 급식 시설이나 음식점 대형 음식점 이런 데서는 당연히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그냥 뭔가가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기름 관련 것들은 예. 이제 그리스트랩이라는 곳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볼 같은 게 있어서 네. 물과 비중의 차이로 네.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이렇게 그림 보시면 네. 이게 폐수가 유입이 되시면 네. 일반적인 음식물 찌꺼기를 1차로 걸른 다음에 건물망에서 한번 예, 예. 한번 걸러주고 네. 이제 나가면 이게 물하고 기름 비중 차이가 있어서 네. 뜨게 되죠. 그러면 위에는 이제 배출구에 있는 피트랩은 뭐냐면 얘가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네. 물은 계속 추가 유입이 돼도 네. 물속에서 물만 이쪽으로 배출이 되고 기름은 계속 갇혀있는 이런 원리. 그리고 이제 이 폐유지 특성이 뭐냐면 아까 파이프 라인 보셨지만 네. 얘를 한번 굳으면 어떤 약품으로도 이게 녹일 수가 없어서 저희 장비가 이제 보통 가동 시간이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주 공략 대상이 이제 학교 급식실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폐유지는 굳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그래서 뭐 이게 급식실 같은 경우는 뭐 기름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를 저희가 찍은 건데 사실은 뭐 유입이 저렇게 왕창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분해를 하게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저걸 설치 네. 뭔가를 이제 기술을 해서 네. 설치를 하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스트랩하고 다른 모양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분해하는 장비인데요. 네. 요게 이제 컨트롤 박스. 네. 약간 보일러처럼 말씀하셨던 네. 이제 요 터치 패널 다시 패널.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이제 제어 프로그램. 네.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대부분 40대 이상 그 여성분들이시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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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문에 네. 장비 이런 거를 뭐 만지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그쵸. 않으셔서 어렵게 느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학교 상황에 맞게끔 다 제어 프로그램을 다 저희가 세팅을 해 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정전돼도 전원이 나가더라도 다시 전원이 복귀가 되면 저희 장비도 자동으로 전원 공급이 돼서 네. 가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요 그리스트랩 안에 이런 장치가 들어가세요. 이제 폭기 장치하고 네. 이제 마이크로볼 장치라는 네. 요 장치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여성분들도 충분히 뺐다 꼈다 하실 수 있게 가볍게 만들어 놔서 네.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조리사분들이 다 청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 관리가 상당히 쉽게 저희가 제작을 했고 지금 제가 모양으로 네. 보면 기존의 그리스트랩하고 네. 그렇게 모양이 크게 다르진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장비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그리스트랩 장치 저희가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설치된 그리스트랩 안에 요 장비하고 요거만 저희가 따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유지 관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미생물이나 이런 거 추가 유입된 뭐 약품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예. 그럼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네. 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이제 플라즈마 발생 장치가 있어서 네. 그 대기압 플라즈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냥 쉽게 오존 일부 오존이 나오고요. 오존이 쭉쭉쭉쭉 나오나 보죠.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오존 사용량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에 다 맞춰서 인체에 네. 전혀 해 없는 정도의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허인데 이 마이크로버블이라는 네. 요 장비가 있는데요. 요 마이크로버블이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흔히 하수 처리장에서 이런 이제 폭기 방식은 많이 쓰세요. 그럼 어떤 건가요? 이 폭기가 뭐냐면 네. 어떤 폐수도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만 불어 넣어주면 네. 폐수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 급격히 공기방으로 급격히 수면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물을 정화시키려면 더 많은 공기를 집어넣어야 네. 정화가 되는데 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요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버블이 있는데요. 버블을 더 작게 해서 네.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네. 뭐 거의 나노 단위 그런데 요게 이제 뭐냐면 약간 안개 형상처럼 한번 발생이 되면 수면까지 올라갔는데 뭐 논문에는 뭐 2,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뭐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는 같은데 그래서 요 두 개를 저희는 이제 적절하게 동시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요거를 하면 이제 뭐 산소 뭐 산소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살균할 수 있는 여러 성분들을 물속에서 용존량을 저희가 거의 극대화시켜서 네. 공기 중으로 대부분 날아가는 것들을 물속에서 잡아놓고 최대한 위에 떠 있는 폐지방들하고 반응을 해서 폐지방을 최대한 빨리 분해시킬 수 있게 그런 작용을 하게 저희가 해서 이렇게 만든 저희가 그러니까 마이크로 버블 기술을 네네. 이용해서 최대한 산소를 밑에다가 이 잡아놓은 맞습니다. 다음 예.
가급적 빨리 네. 어쨌든 폐유지를 예. 이렇게 분해하게 하는. 그리고 마이크로 버블 자체가 또 특성상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서 뭐 상당히 좋은 작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장비가 뭐 이렇게 모아놨다가 해결하는 장비가 아니고 네. 가시면 저희 장비가 돌아가는 현장은 거의 이런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신다고 계속 자기혼자 마이크로 버블이 약간 이렇게 있으면서 네, 계속 이렇게 네. 하는군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아, 깨비 농장. 네. 네. 앞서서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 품의 사진까지 같이 해서 보여주시니까 네. 뭐 이해도 쉽고 네. 예, 좀 재밌기도 하고요. 네. 예, 자. 제가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있고. 아니,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깨비농장. 예. 네. 체세포 유래 배발생 세포를 이용한 백합 구근 대량 증식 기술. 네. 오, 제목만 인증 기술명만 읽는데도 숨이 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그래도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 한번 보면 바이러스가 전무한 무병주를 확보하고 네. 무병 여기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천문장도. 네. 네. 그래서 뭔가 어쨌든 뭔가를 대량 증식을 해서 뭔가 순화하는 기술이라고 써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그 뭐 이 제목은 상당히 좀 거창하고 네. 좀 그렇긴 한데 뭐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백합 농가들이 있습니다. 백합 농가들이 보통 이제 구근이라고 이렇게 네. 주먹만한 네. 이걸 이렇게 땅 속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꽃대가 나오면 꽃을 잘라서 백합을 이제 판매하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백합의 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이 구근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대부분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 네, 백합 구근이 이제 비싸죠. 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농가 입장에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보통 이제 개별적으로 한 구당 뭐 400원에서 뭐 600원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많이 심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농가에서는 실제 백합 구근이 예, 한 50%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백합을 구매하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이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뭐 농림식품 기술 평가원 IPS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국내 품종을 이렇게 개발해서 뭐 국내 농가에 이렇게 보급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산업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거기서 개발된 품종을 또 국내에 빠르게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있는데 뭐 고추라든지 뭐 상추 배추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네. 또는 뭐 6개월 단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백합은 실제 뭔가를 하나의 품종을 개발을 하고 이거 보급할 때까지 7년이 걸립니다. 오호. 이렇게 이제 많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백합을 그 품종이 개발되면 이렇게 이제 구가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뭐 몇 만 개, 몇 십만 개, 몇 백만 개 저희가 수익이 되려면 한 천만 개 단위까지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백합의 인편을 따서 뭐 후반에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이것들이 이제 인편을 따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네. 이 부분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인편을 따서 땅속에 집어넣고 이게 일정 부분은 큰 데까지는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아, 시간을 네. 지난한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네. 그 인편이 뭔가요? 아, 지금 제가 갖고 온 것에는 구근, 큰 구근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보통 백합 그러면 꽃이 백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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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다 흰백자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는 흰백자가 아닌 이 100개 합으로 인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백합입니다. 그래서 백합이에요? 네. 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존 증식 기술은 이 인편을 하나하나 따서 땅속에 심어놓으면 여기서 또 새로운 또 그 백합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진짜요? 이게 이제 이만큼 주먹만하게 크려면 한 2년 내지 3년? 근데 이걸 한번 증식하는데 한 20배 정도의 증식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만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려면 이걸 두 번 내지 세 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저희가 그 기간의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예, 줄이는 근데 그 방법을 인편을 따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편이라는 게 꽃 백합 고 아 아닙니다 이 구근이라고 아까 이 심을 수 있는 에. 뿌리 에. 예 구근을 이렇게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서 양파랑 해가지고 예. 그걸 해서 심는 건데 그 부분에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국내 뭐 노동 그 비용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부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이거 이제 실험실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대량 증식을 예, 인건비를 적게 하고 기술을 집약해서 대량 증식을 해서 다시 그것도 조그만 이렇게
구분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쉬우면 이렇게 빠르게 클 수 있게. 그 도대체 그 기술이 뭔가요? 네, 가지고 오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보시면 뭐냐면 그 하나 하나가 이 주먹만한 크기를 소형으로 이렇게 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미니로 만든 거예요? 네, 미니로 만든 건 아닌데 이것들이 심어놓으면 2년 3년 후에 이제 이 주먹만하게. 주먹만한 구근이 되나요? 네, 구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구근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까지 저희가 이제 만드는 기술. 이 다음에는 이걸 심어서 키우는 건 이제 재배 단계. 아, 그게 지금 백합 구근의 아주 작은 작은 겁니다. 처음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를 얼만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냐. 혹시 뚜껑을 열어서 제가 봐도 되나요? 괜찮나요? 네, 가져오셨으니까. 저희가 물론 뭐냐 무균 상태긴 한데. 지금은 그 합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 한 개 두 개 정도만 있는 거고 이게 잠재 이렇게 양파 하신 건데.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100합이 되는 거군요. 100개 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것들을 기존 기술은 이걸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각기 구근이 한 개, 두 개씩 생깁니다. 아, 저 구근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슬라이스 한 편으로 만들어서 만드신 거네요? 이게 근데 기존 조직배양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썰어서 또 이렇게 치상하는 자체가 사실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라든지 뭐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인건비 비싼 곳들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가능한 이런 건데 저희는 이걸 이렇게 하나씩 썰어서 슬라이스를 치상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서 저희가 이 켈러스 저희가 배발생 이제 그 배발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체세포 배아세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동물하고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배발생 뭐 배아라고 한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만 이제 배가 생성이 되는데 식물은 이제 약간 다르게 체세포 유래 저희가 배발생 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체세포를 이렇게 치상을 해놓게 되면 여기에서 켈러스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켈러스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치유 조직. 제가 상처가 나면 보통 이렇게 뭐 덮이는 것처럼 이게 치유 조직인데. 그 치유 조직만 가지고는 어떤 식물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배가 생성이 됩니다. 배가 생성이 되고 이 배가 또 다른 식물을 하나 똑같은 식물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물하고 이제 다른 이제 전체 형성능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이 전체 형성능 식물만 가지고 있는 식물만 갖고 있는 이 전체 형성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데 그 전 단계인 그 배발생 세포를 대량 증식을 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지금 30개 정도 3, 40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이제 500개 정도 하다 보니까 동일한 면적,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죠. 여기까지 들으니까 인증 기술명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백합 구근을 대량 증식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배발생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대량 증식을 하신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지금 신기술을 인증받았는지만 들었는데 벌써 4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재밌네요. 역시 실체가 있는 뭔가를 기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통채널 산소통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정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